사진은 사실 안 봐도 돼. 왜냐면 머릿속에 이미 다 들어갔거든. 왜 나는 엄청나게 똑똑한 두뇌를 가졌기 때문이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두뇌. 난 미국고 이렇게 자른다고요? 이게 진짜 어린다. I put on a tight show. You sure you can handle? We be faster than Jago. 뒤에 여기 칼같이 떨어지는 게 포인트지. 그랬을 때 옆으로 빠져나오는 머리 있어 없어? 없어. 그냥 가닥 뺀 건데 그냥 딱 잘라서 어떻게 해? 삐컷대로 저커트를 자른다면. 난 미국고 이렇게 자른다고요? 근데 주의할 건 있어. 숏컷은 무조건 사진에서의 느낌보다 1cm 무조건 길게 잘라야 돼. 귀보다 귀 바퀴보다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떨어져. 어린다. 이렇게 자르면 어린다. 진짜 어린다. 충격이... 잘랐어. 여기 보는 거야. 반대쪽. 응, 다 했어. 끝. 근데 이렇게 뒤로 넘길 때 이게 네. 이 흐름 따라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너무 좋죠. 이 약간 이렇게 뒤로 많이 넘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떨어지는 느낌 그대로. 귀에 꼽히는 느낌 그대로. 근데 이것도 1cm 길게 자른다. 네, 1cm 길게 자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게 젖어있기 때문에 밀리면서 약간 네, 계단처럼 잘리거든요. 그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네,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똑같아요, 아까 나눴던 거랑. 그게 왜? 우리 핀셋을 안 쓰잖아. 그럼 핀셋을 안 쓴 상태에서 여기 가이드 자인 잡으려면 내가 어떻게 잘라야 된다 그랬어요? 숙여서 자른다 그랬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봤을 때 얘에서 내려오는 기장이 어디 떨어질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요 정도 떨어질 것 같거든, 중간 정도에. 여기가 길이가 킵되는 스타일이잖아. 그러면 뒤에서 그냥 스퀘어 자르면 알아서 킵돼. 들어서 스퀘어 자르면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져요? 트라이앵글로 떨어지죠. 잡고 여기서 대충 길이를 보고 이렇게 잘라줘요. 이렇게 대충. 근데 너무 짧게 자르면 안 돼. 일단 잘라보고 내려서 느낌 체크를 해요. 이렇게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길이가 중요해요. 엘리베이션 주고 뒤에서 봤을 때 일자로만 잘릴 수 있도록 잘라주면 돼요. 그럼 이쪽으로 왔을 때 이미 반대쪽에서 가이드 잡을 때 잘랐기 때문에 자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봐요, 이렇게. 눌러서 봐봐요. 보고 봐요. 그럼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럼 반대쪽도 똑같이 그냥 여기서 요지해서 똑같이 잘라주면 돼요, 이렇게. 똑같이 스퀘어로, 뒤에서 봤을 때 일자로,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일자로 잘라주는 거예요. 여기서 봤을 때 그냥 들어서 그냥 자르고 떨어지는 느낌 보고 이렇게 붙였을 때 숏컷의 느낌이 되는지 보는 거죠. 밑에 가이드가 잘리지 않는 선에서 이 위에 있는 머리를 그냥 또 일자로 그냥 대충 연결해. 이렇게 뭉태기로 잡고. 이렇게 그냥 대충. 잡고. 아, 섹션이 없어요. 그냥 밑에서, 위에서 떨어지는 머리랑 밑에서 떨어지는 머리가 연결되는데 그냥 맨 밑에 있는 가이드만 안 잘리게 길이만 보고 단 중요한 건 뭐다? 뒤에서 봤을 때 스퀘어로. 라운드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럼 잘랐을 때 보면은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끝난 거야. 뭐가? 가이드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한면 한면 잘라주는 게 좋거든. 그럼 여기서 이 파팅 전체를 잡아서 들었을 때 여기서 보면 가이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 가이드대로 여기서도 똑같이 스퀘어로 잘라줘요. 이렇게 스퀘어로. 떨어뜨려 놓고 떨어지는 느낌 체크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가이드잖아. 여기 가이드 맞지? 여기 가이드야 가이드 아니야? 가이드잖아. 아까 밑에서 베이스 잡을 때 가이드 잡았잖아. 여기서 리버스 오버 디렉션을 해서 뒤쪽에서 이렇게 잘라줘요. 스퀘어로 이렇게. 그냥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리버스 오버 디렉션 해서 빠지는 거 무시하고 그냥 잘라. 그러면 연결했을 때 이렇게 떨어지는 베이스에 이렇게 나와요. 우와. 이렇게. 그러면 이 다음에 잘라야 되는 거 뭐야? 반대쪽 잘라야죠. M이랑 S랑 같이 잡죠. 잡았을 때 여기서 어떻게 잘라달라요? 스퀘어 자르라고. 여기서 주의할 거는 코가 그러면 스퀘어 나올 수 있도록 정면 돼 있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얘, 얘죠. 여기는 자를 게 없어 지금. 왜? 왔을 때 잘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잡아서 당겼을 때 리버스 오버 디렉션 했을 때 자를 수 있는 거면 잘라줘. 내려와. 여기도 꼽아보면 이렇게 아웃라인은 차있는 커트 느낌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위에 오버. 두상 부분의 볼륨감을 쌓아주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긴 머리 다 내려서 체크해봐요. 이렇게. 뒤에 저 느낌과 웨이트가 똑같은지. 내가 봤을 땐 똑같은데? 봐봐. 똑같잖아.
왜냐면 길이로 조절했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서 잡고 우리가 뭐가 없어요? 섹션이 없잖아. 레이어 자르려면 살짝 내려야 되고 이거 뭉태기로 다 잡아서 이거 긁어주는 게 좋을까? 레이어 주는 게 좋을까? 긁어주는 게 좋겠지. 그럼 이렇게 잡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럼 그냥 잡고 당겼을 때 밑에 가이드 보고 여기서도 스퀘어로 그냥 잘라요. 단 주의할 건 뭐냐면 잘라줄 때 엘리베이션이 위로 많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레이어가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잡아도 돼. 근데 레이어가 없으니까 그냥 내려서 이렇게 자르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뒤에서 볼까? 충격적이네. 충격적이죠. 커터 뭐 어려워요? 여러분들과는 다르게 저는 정말 눈으로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때는 커트의 개념이 없었어요. 저 미용 배울 때. 그냥 막 자르는데 그 막 자르는 사람들이 천재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도 못하는 방법들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오히려 막 교육이 좋아지니까 수제는 나오지만 천재는 안 나오는 거죠. 뒤에서 봤을 때도 가이드 보고 그대로 스퀘어. 한 번에 잘라. 떨어뜨렸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같은 길이로 떨어졌는지 체크해 보는 것 정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은 길이로 연결됐는지 체크. 앞머리 킵. 어떻게? 잡고 앞으로 빼서 쭉 당겼을 때 그냥 무시하고 2cm 정도 디스커넥션 해서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그럼 떨어졌을 때 귀 뒤에 넣고 다 꼽아서 보여줄게요. 이게 앞머리를 동시에 만드는 테크닉이거든요. 이렇게 꼽아놓고 쭉 꼽혀 있으면 꼽힌 상태에서 여기 아까 반대쪽에서 자른 앞머리 말고 얘가 이렇게 넘어갈 거란 말이야. 이렇게 긴 앞머리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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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앞머리를 길게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구렛나루 길이에서 어떻게? 2cm 디스커넥션. 그럼 여기에서 다 잘라놓고 나서 얘 라인을 자 이제 전체적으로 베이스 커트 끝내놓고 스타일링 한 다음에 이제 질감 처리했는데 질감 처리할 때는 전체적으로 틴닝 사용할 때 어느 부분에서 웨이트를 빼줘야 될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돼. 이쪽 라인 안에서 틴닝을 뺐을 때 얼마만큼 내가 질감을 정리해주는지에 따라서 샤프하게 붓고 안 붓고가 결정이 된단 말이야. 이제 실제로 머리를 잘라보면서 느낌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주의할 점은 길이감을 잘라줄 때 엘리베이션을 적당히 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스퀘어를 유지시키면서 뒤에를 잘라줘야 전체적으로 앞에 이 부분에 기장이 킵되는 쇼컷의 스타일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것만 잘 이해한다면 이 커트를 자르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